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?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. 왜 2023년이 개묘년, 검은 토끼의 해인가 궁금했는데 한 해가 끝나가는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알겠네요. 흰 털이 검은색이 될 때까지 한 해 동안 정말 모든 걸 소진하고 그냥 쏟아 부으셨습니다. 고생들 하셨습니다. 이제 2024년은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서 청룡을 뜻하는 갑진년인데요. 갑진년이 갑진해가 되도록 정말 새해 소망을 잘 품어봤으면 합니다. 김명준 뉴스파이터 2023년의 마지막 방송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